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홀로 받아서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 1.5% 하락 흐름 나타나면서 2,306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다시금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보합권 거래 이루어지면서 75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6일 수요일이죠.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물가 소식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 기사 뭐 손 떨리는 물가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중산층의 근로가구 이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죠. 네,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소득은 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산출하는 소득지표인데요.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중산층에만 이러한 큰 타격을 입은 것일까요? 네, 중산층만 유독 타격을 입은 이유는 정부 지원을 주로 받는 1분위나 소득 수준 자체가 높은 5분위는 소득 실질 소득이 늘었지만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농촌 등 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가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물가의 주범은 또 기름을, 유가를 뽑기기도 했는데 간밤에 이 국제유가 100달러 선 아래로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건가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확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 원유값을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약 8% 넘게 하락해 1배럴에 99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거의 두 달 만인데요. 브렌트유 가격도 10% 가까이 폭락해 100달러 초반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가 위축될 거란 공포감이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1배럴에 65달러대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원유뿐 아니라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곡물 가격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져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네, 유가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후보 공약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공약으로서 광주 쇼핑몰 유치를 공약한 바가 있는데요. 이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부동산 개발 기업인 휴먼홀딩스 제1차 PFB와 함께 광주 북구 일대, 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 부지 약 9만 평에 미래형 문화복합몰을 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계획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실현되는 셈입니다. 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문화복합몰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목표는 어떻습니까? 네, 현대백화점 그룹은 미래형 문화복합몰에 대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소매점을 중심으로 결합된 지금의 쇼핑몰과는 다른 개념이 될 것이라며 쇼핑과 더불어 여가,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접목되는 새로운 업태로 더 현대 광주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먼홀딩스 제1차 PFB는 더현대 광주 인근의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과 국제규모의 특급 호텔, 그리고 프리미엄 영화관 등을 추가 유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의 공간 기획과 브랜드 구성 능력을 더 끌어올리고 그룹의 유통 노하우를 더해 더현대 광주를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더현대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광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약 2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물가와 유가 그리고 더현대 광주 소식까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극심한 변동폭을 보이다가 결국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금리와 유가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이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장단기 국채 금리의 금리차 역전에 무게를 더욱더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죠. 현재 1.5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하락폭 보이고 있고 또 정유주들까지도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결국 오후장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광범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0.17%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 나스닥 지수 강세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성장주들이 모처럼 견조한 모습이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매도 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 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4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 외국인도 현재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현재 매수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개인은 734억 원, 기관은 298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의 이런 주가 상승 배경에는 유가 하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전일 8월 인도분 WTI 원유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8.2% 하락을 보였죠. 거의 두 달 만에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건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이 에너지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6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이 4주 동안 평균 에너지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도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1.77%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2.89%, 진에어는 현재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일명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대 금리차가 7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권들이 최근에 대출금리를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출금리 감면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위험이나 또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은행의 손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은 3%가 넘는 하락세, 신한지주도 5%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죠. 우리 금융지주도 현재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전일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흐름이 좋죠.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YG엔터 블랙핑크의 8월 컴백 소식에 오늘 10%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2파워는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KPF는 전 사업부의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셀트리온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에는 베그젤마의 유럽 출시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2.46% 오름폭 보여지고 있고요. 18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세아 메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이스츠 자동차에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운 오름폭 보여지고 있고요. 6,3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명전기 살펴보시죠. 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9만 메가와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광명전기 현재 0.16%의 오름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SK하이닉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3개월 연속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3일 연속 반등에 지금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분기부터 하반기에 이제 DRAM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그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PBR 한 0.9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역사적인 거의 뭐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1,000원 만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분기 주요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이 회복될
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낙폭 과대 국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이제 긴축 둔화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기존의 이제 성장주들 쪽으로 오늘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바이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러한 기존의 이제 성장주 쪽으로 오늘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이런 성장주들이 좀 반등이 강했었고 이런 인플레이션 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러한 좀 성장주 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의 성장주의 반등에 따른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도 성장주가 좀 많다, 반등의 흐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네, 이 중에서 카카오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비용 증가에 따른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 이와 함께 또한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올해 이런 기고 효과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악재 요인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의 매출 성장률이 다소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모바일 광고 업황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띄고 있는 상황이고 톡채널 광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고주들의 지속적인 좀 유입으로 인해서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투자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좀 원자재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기존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하락했었던 성장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카카오였고요. 카카오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이 리오프닝 수혜가 주가에 반영되기도 전에 뭐 현재 다음 달이면 하루에 확진자 뭐 20만 명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치 나오고 있고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 규모와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예. 마스크 잘 쓰고 다녔는데 이렇게 또 확산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보다 19,371명 늘어난 지난까 5월 25일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때가 23,945명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42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3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27일 3,423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었는데요. 하지만 28일 9,000명대를 이어서 29일 또 1만 명대 그리고 다시 지속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내리다가 전날에 1만 8,1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크게 뭐 체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현재 정부도 분만, 투석, 소화 등 특수환자들은 코로나가 재유행해도 치료받을 때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특수병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요. 특수환자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응급실에는 자체 입원도 가능하게 하며 응급실
격리병상이 꽉 차면 또 일상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지침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원론적인 그런 방침으로 진행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간의 이 거리 두기 해제에도 관련주의 흐름은 좀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많았었는데요. 현재 리오프닝 관련 업종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거리 두기 해제 이전과 비교하면요. 뭐 해제를 했는데 뭐 하나 안 하나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리오프닝 주가 하락세를 좀 면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분기 리오프닝 효과가 좀 미미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인데 뭐 공매도 상위 12순위권에도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포진돼 있을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종목들은 사실 2분기 실적이 인플레이션으로 뭐 원재료 가격 부담이 상승하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그런 말 그대로 리오프닝 효과가 좀 반감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리오프닝 업체 타격이 좀 클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지난달 초부터 중국 상하이 지역의 봉쇄 조치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이제 개인 방역 기준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뭐 항공주나 여행주가 있죠. 뭐 하나투어도 보면은 2분기에만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다른 여행주들도 전반적인 뭐 20%에서 40% 압박으로 하락을 했고 뭐 항공주 또한 뭐 인플레이션 관련 유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오늘은 좀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좀 잠잠해진 이후에 리오프닝 기대감을 선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 3개월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했고요. 지금 거의 2021년 초반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간 상황이다. 그리고 그래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공매도 상위 12종목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거론되고 있을 만큼 좀 반감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권사들은 리오프닝 관련 업계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하면서 목표가 상향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좀 확산세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관련주 타격 크지 않겠습니까?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공과 여행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 코로나19 이 확산으로 인한 관련주 대응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리오프닝, 대한항공이나 뭐 참 좋은 항공 등 그런 뭐 항공이나 여행주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용품 주들도 있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뭐 항공,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 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았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주는 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와 더불어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어떤 악재라 볼 수 있고요. 또 여행주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 따른 어떤 수요 위축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여행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좀 이렇게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아직도 좀 낙관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해외여행이 일부 풀리긴 했어요, 실제.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넘게 이제 비행기를 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에 푸켓가나 항공편도 거의 지금 80만 원이거든요, 왕복으로. 근데 그렇게 함으로도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는 한 이거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로 수요가 오히려 넘쳐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수요가 있으면 뭐 잘 팔리는 거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근데 재확산이 되면은 이러한 뭐 우리나라만 확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그런 추가 하락이 코로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주 원인이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경기 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뭐 향후 좋아지겠죠. 계속 지금 같은 상황만 있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런 리오프닝 섹터가 아직은 조금 진입하기는 어려운 단계라 보고 있고요. 조금 한 걸음 뒤로 나와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지금 좀 지켜봐야 하는 단계 아닐까. 좀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좀 여행에 대한 수요가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리오프닝 주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제약산에 잠잠했던 제약바이오주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까지 일부 기업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치료제 개발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기업도 몇몇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로 관련주의 새로운 모멘텀 작용할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뭐 바이오 개발 회사에서 사실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뭐 좀 그런 임상 참여자도 구하기 어렵고요. 또 수익성도 굉장히 나올지 좀 미지수거든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치료제 개발도 포기하는 회사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이나 치료제가 그렇습니다. 뭐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결과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보다는 좀 주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 치료제도 좀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치료제 개발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좀 국내 증시에 좀 제약업종이 이런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오름세일 기록 중인 건 사실입니다. 그 최근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은 상당히 좀 선방을 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좀 테마가 형성돼서 제약바이오 주들이 좀 이렇게 좀 상승세를 좀 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 두창 지나니까 또 코로나 제약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는 악재인데 제약바이오주 입장에서는 좀 어떤 수혜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온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미국, 중국도 뭐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재유행 조짐인 만큼 뭐 국내 증시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나선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투자 심리가 쏠릴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뭐 단순 가치 평가나 뭐 추격 매수식 그런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은 뭐 바이오주들 굉장히 좀 추격 매수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다만 좀 단기성 트레이딩은 유효하다. 어떤 밸류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단기성 트레이딩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높은 어떤 소식이 나와도 이게 실질적으로 뭐 연결될지도 미지수이고 또 코로나 대유행이 앞으로 더 확산이 심하게 나올지도 좀 아직 미지수이고요. 또 시장에서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미지근한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파트에서 단기적 트레이딩만 좀 유효하고 지금처럼 전반적 시장 침체기인 상황에서는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걸음 좀 뒤에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수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코로나19 관련주 관심을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수적인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지는 유행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이 첫 번째 시험 때 오르게 된 건데요. 향후 정부의 방침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 기존 보유했던 투자자분들이나 또 신규 접근을 고려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아 예. 과학 방역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원래 기존에 두 가지 파트가 있었어요. 테마가 이제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실 업종인데 크게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있고 두 번째로 백신 치료제 관련 주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과학 방역이라 해가지고 뭐 데이터 기반의 그런 과학 방역 관련 주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좀 전략을 전반 크게 말씀드리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좀 대형주, 특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런 대형 바이오주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 기업이 성장성이나 밸류 대비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수 조정으로 낙폭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단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물렸다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좀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홀딩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저밸류 구간이고 또 국내 바이오 산업 선두 기업인 만큼 좀 시장 방향성과 정책 이슈들이 나오면 또 향후 장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 좀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오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좀 기다린다면 좀 차후에 좀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진단 키트든 백신 등 중소형주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서 단기적 수익이 나왔다면 적절히 좀 분할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좀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손실 구간이면은 주로 이런 종목도 추격 매수 굉장히 자주 많이 하는데 손절폭을 분명하게 이제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원칙대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의 과학 방역 관련주들이 있죠. 뭐 종목명으로는 뭐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의료와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이 접목된 퓨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좀 탑픽 종목을 뽑아보자면요.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주랑 뭐 좀 데이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 방역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과학 방역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뭐 각종 클라우드 사업과 데이터 처리, 라이프 사이클 전 분야의 어떤 예측 분석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 방역 관련 간접적 수혜주라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국가 구상 계획에 이제 따른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재건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현 시점에 좀 낙폭 과다 대비 좀 기술적 반등 시점인 만큼 한 5,500원 아래에서 좀 단기로 조금씩 담아 간다면은 단기로는 좀 6,000원 이상 이렇게 짧게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탑픽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테마로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중에서 과학 방역 관련주인 데이터 솔루션 또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5,500원 아래로 좀 단기로 잡아주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6,000원 선에서 매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신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젯밤 뉴욕 증시죠. 유가와 에너지주 네. 급락 속에서 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의 상승은 좀 뚜렷했는데요. 네. 오늘 우리나라도 카카오가 3% 그렇죠. 넘는 상승으로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조세 보인 강반 미증시의 주요 흐름 좀 전해주시죠. 네, 뭐 다우 지수는 이제 하락했고 S&P와 나스닥은 이제 상승하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75 올랐는데 자 이게 뭐 어렵게 접근하면은 이유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뭐 어려운 장이지만 쉽게 접근하면요. 독립기념일 연휴를 지나고 나서 그 첫날이거든요. 유통량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다리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회의록이 저번 FOMC 회의록이 지금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뭐 또 아직까지 이제 휴가에서 미복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난 다음 그 주간은 굉장히 이제 슬로우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뚜렷한 이제 뭐 지표들이 나왔죠. 억지로 찾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내려왔고 3% 이제 내려오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저희
뭐 지난 지난해 내내 그리고 올해 초반까지도 역전되면은 무슨 경기 침체 온다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한 번 또 나오니까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냐면 경기 침체하면은 금리 인상을 뭐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인상을 중단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해석들을 가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가 많이 들어간 나스닥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이 어떤 뭐 방향성을 정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인상하느냐의 경로를 명확하게 할 때까지는 혼조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회의록이 나올 때까지의 관망세도 굉장히 지금 많은 뭐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에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미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휴장 후 거래일 첫날로서 좀 유통량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쉬어가는 슬로우 장세 흐름이다. FOMC 회의록의 의견이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치솟던 유가가 5월 이후에 100달러 선을 좀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다만 이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유가 전망 좀 크게 엇갈리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660달러 선에서 밑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누군가는 또 높게는 140달러까지 네.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큰 이벤트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7월 13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뭐 28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큰 흐름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면은 원유에 대한 소비 수요는 굉장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이제 오롯이 지금 반영을 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유가의 흐름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이후까지도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일단은 뭐 이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증산에 대한 합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지금 뭐 60달러 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유가를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의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히 7월 달에는 해가지 않겠느냐는 것들이 지금 주된 관망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7월 13일 있을 예정인 바이든 정부의 사우디 방문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가의 붕괴로 에너지 가격의 수혜를 받았던 정유 또 조선주 신재생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유가에 직접 영향을 네. 받는 섹터들은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 이제 유가는 우리가 우상향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서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주변 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진전 상황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틀을 좀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후 대응. 그래서 어떤 사건이 뭐 우리가 뉴스에 뭐 사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등등 하지만 정확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관망을 하는 즉 확인 후 대응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지금 정유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장으로 봤을 때는 고환율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뭐 장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뭐 움직임이 더 활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높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확인 후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순기능은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가 급락에 따른 정유와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하방 위험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인플레이션 해지는 좀 순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확인 후 접근이라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경기 침체의 징후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또 원자재 가격의 네. 급락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요인이 충족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 상황 글로벌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든 것일까요? 미국에 지금 한 말씀 뭐 진짜 한 자리 하시는 분들 치고 이게 경제 침체다 아니다 갖고 논쟁에 안 들어오신 분이 없어요.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경제학 뭐 1년 1학년 때 배우는 맨키 경제학 있지 않습니까? 맨키도 지금 뭐 한 말씀을 지금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설왕설래가 지금 계속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좀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그러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이 괜찮아요. 지금 실업률 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 12월 달에 4%였던 게 지금 3.6%까지 가서 거의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침체다 뭐 불경기다 뭐 대공황이다 오면은 뭐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갖고 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소득을 갖고도 따집니다. 지금 경기 침체고 주식 시장의 연관성 뭐 이런 거 전체 생산량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득이 전체 가계 소득의 3% 정도가 줄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0.6%가 지금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데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이게 뭐 침체요, 뭐 둔화요, 뭐 공황이요, 이런 거를 뭐 판단해서 내려주거든요. 근데 고용량과 생산량에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언컨대 침체다, 아니다, 단언컨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과거의 어떤 유형으로 봤을 때 그런 분위기는 지금 없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지금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인플레를 지금 꺾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필요한 작은 침체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또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되는 굉장히 골짜기 깊은 그런 경기 침체는 지금 뭐 가능성이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하면 이 실업률과 소득이 좀 큰 요소인데 현재 실업률도 괜찮고 소득도 오히려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계소득 또한 좀 줄어야 하는 부분인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좀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좀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 역시 FOMC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긴축 완화 시그널을 표명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놀라우는 건요. 최근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파월 의장 경질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신뢰를 잃었다는 거고 지금 지난 다섯 번의 이제 침체기가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한 다섯 번인데 주식시장은요. 아홉 번을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괴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뭐 일드 커브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서 뭐 예측해 부분은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연말하고 내년 초에 가면은 침체에 들어갈 확률 지금 50%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드 커브로 보면은 4.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특이한 경기 침체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의 뭐 다음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진짜로 탁상공론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작은 침체가 장기화가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리가 친구 삼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통화 긴축 정책을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최대로 빠르게 하고 빠르게 끝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자이언 스텝, 빅 스텝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올해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뭐 다가오겠습니다만 이 기간이 끝나면 오 해피데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장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추가 질문이 항상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빅스텝 해야 되냐? 자연스텝 해야 되냐? 이게 참 지금 뭐 좀 어려운 부분이 7월, 미국은 8월이 쉬어요. 우리는 10월이 쉬어요. 이렇게 이빨 빠진 듯이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7월 달에는 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은 굉장히 높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이런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11월까지 계속 우리 뭐 증시를 떠나지 않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단순히 기준금리로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판단의 근거는 실질금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질금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빼야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기준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그러한 향후 6개월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드릴 것이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결국은 좀 실질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작은 침체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다시금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좀 지속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저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관이 확 들어와졌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 중이었다 보는데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환율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자 환율이 뭐 좋아질라 그러면 1번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역에 관한 소식에 좋은 게 들어오면 일단 환율이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외환 보유고 등등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에 따라서 지금 환율 움직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우리가 1일 3환율은 해야 됩니다. 하루 세 차례 환율은 보셔야 되지만 일단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쪽에 좋은 소식이 온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은 한 번 더 발길을 우리나라로 돌려줄 수 있는 개연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관찰을 하시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좀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1,311원까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좀 환율의 이 상승폭이 좀 남아있다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1,3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우리들이 걱정을 했는데 1,300이 넘었을 때 항상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이번에 1,300에 녹아있는 그런 의미들은 뭐냐면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 지금 있고요. 거기에 지금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물가를 잡아가는 우리 뭐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강력한 모습만 보인다면은 지금 굉장히 1300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증시기 또 환율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뭐 환율 방어를 해서 지금 94억 달러 이상을 지금 쓴 상태에서 외환 보유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지금 뭐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국가에서 좀 활발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매도를 는 뭐 폐지안이 아니니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액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뭐 2년 전에 우리가 공매도를 폐지할 때 그 다음 뭐 몇 달 동안 8% 이상이 올랐다 뭐 이런 과거적인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고 움직임이 활발한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그런 등등의 지금 굉장히 증시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증시에 관여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원장님과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